흙으로 만든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대구의 한 업체입니다. 월드컵 경기장과 국제보상공원 등 지역 곳곳에 바닥이나 건축 자재를 납품해 온 지 올해로 41년째 접어들었습니다. 흙의 특성상 일반 시멘트 바닥보다 복사열이 나자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더운 도시에서 특히 수요가 많습니다. 흙이라는 소재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게 천연 기능입니다.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소위 점토벽돌을 깔아놓으면 항상 사람이 쾌적한 도로 위를 특수 재질로 덧칠해 표면 온도를 낮추는 이른바 쿨 페이브먼트도 대표적인 폭염 관련 산업으로 꼽힙니다. 실제 쿨 페이브먼트 위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바로 옆 아스팔트 도로보다 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대구시는 시청 앞에 시범 운영 중인 쿨 페이브먼트를 올해 12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인근에 한 곳도 늘리기로 했습니다. 또 오는 7월에는 국내외 16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하는 국제 쿨산업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해 지역 쿨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. 대구는 폭염도시 대프리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.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폭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대구가 좀 더 밝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폭염도시가 된 대구시. 더위를 활용한 다양한 쿨산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.